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쓰나미가 밀려와 바닷가 인접한 동네 전체를 휩쓸어버리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쓰나미가 아니더라도 뭔가에 휘둘린다면 우리 감정도 인생도 영상에서 보았던 마을처럼 모든 게 쓸려나가 폐허가 돼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모름지기, 크게 놀랄 일도 크게 화낼 일도 없어서 지루하다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잔잔한 일상이 귀하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평안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살면서 절대 휘둘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경랑이 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뭔가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살면서 절대 휘둘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살면서 절대 휘둘리면 안 되는 것들. 첫 번째, 관계. 마음이 지옥 같은데 그놈의 관계에 스스로를 얽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에 올가매어 아프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낳아준 부모여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여서, 일가 친척이어서, 오랜 친구여서 뿐만 아니라 그만 만나도 인생 살아가는데 하등 지장 없는 사람들까지 집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의존하고 집착하는 겁니다. 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굵은 동화줄처럼 보여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하루아침에 끊을 수도 있고 더 단단히 묶을 수도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 지낼 수 있는 능력, 즉 고독력을 키워야 합니다.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키우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야 또 여럿이 함께 할 때도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 귀찮게 하지 않고,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휘둘리지 않으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분께서 댓글로 휘둘리지 않으려면 매일같이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쓰셨는데, 싸움도 개선의 정이 보일 때나 하는 것인데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붙잡고 백날 싸워봐야 헛수고인 거죠. 싸우면서 같은 사람 되지 말고 거리를 벌리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절대 휘둘리면 안 되는 것들. 두 번째, 돈.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점에 관한 한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돈 좋죠. 돈이 인격인 세상이고 돈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돈의 주인일까요? 노예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돈의 주인은 아직 못 되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돈의 노예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돈이 최고다,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행복도 친구도 하다못해 가족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노예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여러분 각자 내리시길 바랍니다. 돈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100원 벌면 1000원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해서 1000원을 벌면 만족을 못하고 10000원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초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겸손함은 사라지고 대신 거만함이 자리 잡으면서 돈만 쫓는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돈이 인격인 세상이지만 돈이 인격을 추하게 만들기도 하고 파탄시키기도 합니다. 돈은 따라오게 하는 것이지 쫓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또 쫓아봐야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고 마음이 탁해지면 돈도 인생도 모두 날아가고 결국 폐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살면서 절대 휘둘리면 안 되는 것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 그리고 시선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도록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겉은 번드르르르하고 반짝거리기까지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죠, 이런 분들. 또 반대로 자식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지만
그것이 자식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신 모양입니다.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었을 만큼 반평생을 살아낸 지금에 이르러서도 남의 생각과 시선을 의식하고 뭐라 말할까 뒷말이 무서워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식이 말려서 배우자가 반대해서 남 부끄럽다는 말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상처 주는 일도 아닌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살면서 절대로 휘둘리면 안 되는 것들. 네 번째, 자신의 소극적인 생각.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되레 곁에서는 자식들도 배우자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응원하지만 자기 스스로 의심하고 능력을 한계 짓고 실패를 예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사람들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못하고 또 다른 누구는 곁에서 응원해줘도 자기 자신이 먼저 한계를 그어버리고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리고 하지 못합니다. 자꾸 움츠러들게 하고 자신 없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자신의 소극적인 생각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자고로 적은 내부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안전지대를 빠져나와 모험을 강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절대로 휘둘리면 안 되는 것들. 마지막 다섯 번째, 과거. 아주 아주 오래전 가수 나혜심이 부른 과거는 흘러갔다는 노래도 있고 면전에 나와 인기를 끌었던 디즈니 영화 프로즌에 나오는 Let It Go라는 노래도 있지만 하여간 좋았던 과거든 아팠던 과거든 흘려보내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은퇴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어느 대학 나왔다고 훈장처럼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분은 아직도 대학 입학할 때인 19살 시절에서 성장이 멈춘 것이고 또 반대로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똑같이 그 어린 시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때 가엽고 가녀린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극과 극 반대에 있지만 과거에 휘둘려 발목 잡혀 사는 모습은 같습니다. 둘 다 가엽기는 마찬가지죠. 지난 날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알아줬으면 좋겠더라도 또 반대로 너무 아파서 지금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더라도 하루빨리 지난 날에서 벗어나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사는 것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노력해야죠. 언제까지 계속 그러고 계실 건데요. 아까운 인생 그냥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의식하고 노력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휘둘리고 떠밀려와 살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후회만 가득하겠습니까? 살면서 돈, 관계,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 자신의 소극적인 생각, 그리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 스스로도 다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